선수도 서 있는데 세 명의 선수 중에 어떤 선수? 자, 레오나르도가 좀 집중 조명되고 있습니다. 오른발로 준비하고 있는 레오나르도 이번 시즌 10골과 4개 어시스트를 기록 중입니다. 수비벽을 두텁게 세우고 있는 수원FC 그 사이에 세 명의 울산 선수들이 들어가서 이제 순간적으로 비켜주기를 시도하겠습니다. 저렇게 상대 수비벽 앞에 서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골키퍼의 좀 시야를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자, 레오나르도가 각도를 정교하게 조준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누가 찰지. 울산의 프리킥. 왼발 김영권, 오른발 이규성과 레오나르도입니다. 레오나르도! 손을 쓰고 말았어요. 손에 맞았습니다. 자, 그리고 옐로 카드. 자, 이승우 선수가 경고를 받고요. 페널티킥이 선언됩니다. 자, 느린 그림으로 한 번 더 봐야겠지만 지금 심판이 바로 앞에서 보고 있었죠. 네. 네, 여기서 살짝 밀어준 것을 이승우 선수가 나오면서 아, 네. 정확하네요. 네. 왼팔에 맞았고 네. 왼팔을 들었다라는 판단 하에 주심은 이승우 선수에게 카드를 발급했습니다. 그리고 페널티킥. 자, 레오나르도가 준비합니다. 자, 경기 초반인데 자, 만약에 울산이 득점하게 되면 울산은 좀 더 한결 여유롭게 경기를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양 팀이 두 번 만나서 모두 2대1로 울산이 역전승을 얻었었는데 이번에는 울산이 모처럼 선제골의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11호 골을 터뜨릴 수 있는 기회. 울산. 레오나르도! 울산 레오나르도가 터뜨립니다. 자,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네. 자, 또 빅맨 세레머니가 나오네요. 상대 선수, 상대 팀들을 가장 열받게 할 수 있는 세레머니죠. 저는 저 세레머니를 몰랐는데 네. 굉장히 화가 나는 세레머니라고 얘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이 축구 게임에서 많이 나오는 세레머니인데 네. 저 세레머니를 하는 것은 이제 상대에게 이제 또 큰 정신적 타격을 주죠. 예전엔 이게 스킵이 안 됐거든요. 예, 예. 네, 계속 보고만 있어야 되는 세레모니였습니다. 자, 굉장히 천천히 뛰어가면서 정확하게 해서 땅볼로 정말 잘 찼죠. 네. 자, 33라운드 경기 6경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네. 가장 먼저 골이 터졌던 것은 성남과